시즌 1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측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K-좀비 열풍이 불었고요. 그리고 갓 열풍이 어마어마해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완판됐다는 것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자, 정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 킹덤의 매료가 됐다라는 건데 시즌 1의 열풍, 김은희 작가님 예상하셨나요? 아, 정말 진짜 예상하지 못했고요. 근데 가장 한국적인 것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이 궁금해하시고 더 좋아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김성원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몹시 기대하긴 했지만 감히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요, 미국 헐리우드와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판에 킹덤 광고판이 걸려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풍광과 그리고 한복 차림의 인물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이제 노출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뿌듯하고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주지훈 씨? 전 지금 보면서 합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만큼 현실적인 것 같아. 예, 제가 살면서 뭐 옆에 있는 저희 월드백께서는 뭐 해외 작업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네, 꿈인가 생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뭐랄까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실례가 안 된다면 볼 한번 살짝 꼬집어 보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실화입니다. 예. 네. 자, 그럼 월드백께서는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네. 아까 김은희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이제 저희가 개개인이 나가서 해외 진출을 하고 뭐 해외 영화나 어떤 해외 작품 속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취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돌풍을 일으키고 인정받고 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 어떤 때보다도 킹덤이 정말 자랑스러운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저한테는. 예. 아, 저희 가서 진짜 인증샷이라도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예. 너무 너무 기쁜데 그런가 하면 우리 유승용 씨와 진짜 주지훈 씨는 여러 국가에서 직접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유승용 씨. 네. 아프리카에서 킹덤을 통해서 유승용 씨 알아보는 팬 만나셨죠? 예, 아프리카 짐바브웨. 짐바브웨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그래서 그 동물 애호가들을 만났는데요. 그 넓은 초원에서 정말 동물들하고 살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엠본부 다큐멘터리 예. 촬영차 가셨다가 예, 예. 킹덤을 통해서 알아본 분들을 예. 뭐라 그러시던가요? 저보고 처음에 도망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그리고 막 흉내도 내고 역할이 무서웠잖아요. 예. 깜짝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주지훈 씨는 싱가포르 외에 또 여러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주지훈 씨를 알아보신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때 킹덤 홍보로 갔던 거여서요. 기본적으로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성호 씨 어떻습니까? 해외에 갔는데 킹덤을 통해서 김성호 씨 알아보는 팬들 만나셨나요? 예,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계신데요. 그러니까 네. 킹덤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이 갓을 써버려가지고 이 갓을 안 썼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봤다. 예예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럼 왜 죄송할 일입니까? 예. 알아봤다라는 게 예. 중요한 거죠. 예.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전석구 씨 어떻습니까? 해외 갔을 때. 해외를 못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게 왜 죄송할 일입니까? 네,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반응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우리 배우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